네, 먼저 2020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개요와 절차별 준비사항을 순서대로 안내드린 후 1단계 기간건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부터는 각 평가 담당자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설명의 자료지 관련 페이지를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 개요입니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정부지원훈련 위탁자격 인증과 정부지원훈련의 품질 및 성과를 재고하는 것으로 아래의 근거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은 인증평가 대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크게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직자 훈련에서는 사업주 훈련과 근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원격 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들은 모두 인증평가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유예가 부여됩니다. 인증 유예 기간은 향후 과정 심사 등 참여가 불가하니 기관 담당자들께서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훈련 기간 관리 번호를 각각 부여받아 각각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 유형은 크게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으로 구분하며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관 유형이 달라집니다. 2019년에 단 한 개 과정이라도 종료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적 보유 기관에 해당합니다. 혹시 2019년에 시작은 했으나 종료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종료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규 기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2020년부터 신규 기간 인증 평가는 연 1회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규 기관으로는 인증 평가 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증평가 결과를 받아보신 기간 중에 3년 및 5년 우수훈련 기간과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일반 기관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년, 즉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들은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평가를 포함하여 인증평가 전체 절차에 대해서 이제 실적보유기관 또는 신규기관으로 평가받게 되므로 기준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지만 우리는 모니터링만 받아야 하는가일 텐데요. 이제 결론은 아닙니다. 등급을 상향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받겠다 하는 기관들도 평가 신청은 반드시 해주셔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평가 신청은 평가 참여 의사를 알리는 과정으로 기준에 따라 결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포기 신청은 평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관 사정 등으로 인해 평가 포기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며 자동으로 인증 유예가 부여됩니다. 평가 신청 기간 이후에는 평가 포기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미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모두 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는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 유예가 부여됩니다. 인증평가 항목별 대점입니다. 모든 평가 신청 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 적합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역량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신규 기관은 훈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평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 보유 기관은 성과평가 60점, 현장평가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 세부 기준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제 각각 따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기관 인증 평가 등급 기준입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 유예가 부여되고 20점 미만 감점된 경우에만 2단계 현장 평가를 진행합니다. 2단계 현장 평가에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인증,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 유예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원격훈련 기간은 원격훈련 인정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인정 요건 중 하나라도 기준 미충족 시에는 최종 인증 유예 받게 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유 기간 등급 기준입니다. 1단계 기준은 신규 기간과 동일합니다. 2단계 역량평가는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 인증 유예, 60점 이상인 경우 3년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총점이 60점 이상이라도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 배점에 4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과락으로 인증 유예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에 이제 75% 이상 득점하신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공모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 외에 공모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우수훈련기관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성과평가, 현장평가 이제 합쳐서 75점 이상이 되셔야 공모 신청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총 배점에 75% 이상 득점하셔야지만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유 기간 및 신규 기관의 인증 등급에 따른 유효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부터 다음 연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3년 인증 기간은 3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우수훈련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본래 3년이 부여되고 추가적으로 2년이 더 부여될 예정입니다. 모든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연도부터 시작됨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은 최종 결과 발표와 동시에 HRD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인증 유예 및 무등급 기간은 과정심사 신청 승인이 제한됩니다. 원격 실적 보유 기관이 인증 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 중인 과정은 최종 부적합이 되며 이제 원격 신규 기관은 인증 평가 등급이 확정된 이후에만 과정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평가 결과는 HRD내 심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인 피드백 보고서는 추후 평가 개선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유예 기간 대상으로만 제공됩니다. 인증평가 결과 관련 정보는 이제 훈련생 등 이제 훈련 수요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HRD넷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공이 됩니다. 절차별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 20년도 인증평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2020년도 인증평가 관련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3번을 보시면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20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1일 6시까지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평가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들은 일정을 꼭 준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9번을 보시면 인증평가를 모두 진행하고 실적 보유 기간은 10월 말, 신규 기간은 6월 중순에 평가 결과가 확정됩니다. 상기 일정은 저희가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신청 시에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은 뒤에 현장평가 부분에서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이며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는 저희가 1월 중으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수훈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평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우수훈련 기관들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관련 자료만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수훈련 기관이지만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기관들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료생 명단은 2019년에 사업주 위탁 훈련 종료 실적을 보유한 기관들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생 및 사업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업주 위탁 훈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제출 기간이 저희가 별도로 부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증평가 신청 기간에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위탁 실적이 있으나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요자 만족도 점수는 0점이 부여되므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자체 플러스 위탁 훈련을 운영하신 경우에는 위탁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설명회 자료집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참여 신청은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관별로 해당하는 평가 공고명과 회차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이제 정보 입력 창이 뜰 텐데요. 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평가 담당자 연락처로 저희 인증평가, 현장평가 일정 등 인증평가 주요 정보가 안내되니 이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연락처 및 메일이 변경되시는 경우 즉시 이제 HRD의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신청 시 이제 기간별로 업로드 하셔야 할 평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확인하셔서 이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는 자체 평가 보고서 및 1단계 평가 자료 등을 첨부하여 참여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시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출된 상태가 아니므로 평가 신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버튼을 꼭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2월 11일 화요일 6시까지 신청 완료한 기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정 보완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수정 보완 기간은 2월 12일 수요일 9시부터 2월 14일 금요일 6시까지이며 평가 신청서와 자체 평가 보고서 모두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수정하려고 회수하셨다가 수정 보완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 버튼을 다시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가 신청이 이제 안 된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해 주신 자료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1단계 평가 결과 그리고 이의 신청 결과는 모두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1단계 적합받으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현장평가 일정은 신규 기관은 일주일 전, 실적 보유 기관은 2주 전에 안내되고, 안내받은 현장평가 일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현장평가 준비사항과 관련해서 실적 보유 기관은 142쪽, 신규 기관은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당일 평가위원님들이 증빙자료 검토, 인터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를 위해 훈련 전문가 두 분, 전산 전문가 한 분, 총 세 명의 위원님들이 방문하게 되시고요. 이제 LMS 시연의 경우는 훈련 기간 소속의 LMS 담당자가 진행해 주셔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 산인공, 인증평가센터 담당자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를 참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평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참관하는 것이지 저희가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진행할 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과정 녹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님들께서 자료 확인 및 인터뷰 등을 요청하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 결과 또한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유예 기관에게만 제공되며 결과를 받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후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인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재평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 1일에서 3일 전에 통보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결과도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평가 절차에 대한 큰 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신규 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으로 처음 진입하셔서 신규 기관 중에 아직 HRD넷에 등록이 안 되신 기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증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HRD넷의 훈련기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기관 설립 후에 HRD넷의 HRD넷 홈페이지에 훈련기관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훈련기관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제 승인을 받으시면 훈련기관 관리번호 9자리가 발급 되실 텐데요. 이후에만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이나 행정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평가나 과정심사나 모든 평가 절차가 HRD넷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것은 이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표 훈련 과정은 평가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평가 통과되신 이후에 과정심사 신청 시에는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 제시하는 과정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신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기관 인증평가가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적보유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적보유기간은 1월 중 공지되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인증평가 공지사항을 통해 이제 평가 대상 유형과 대표훈련 과정이 안내되오니 1월 중에 꼭 확인하여 인증평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실적보유기관 담당자분들께서 특히 집중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적보유기관은 현장평가 참여 필수, 일반 3년 인증기간, 3년 인증 우수훈련기간, 5년 인증 우수훈련기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유형별로 각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평가 참여 필수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19년도 인증평가 결과 1년 인증기관, 인증유예기간, 무등급 기간, 이제 단연 인증 기간 중에 유효 기간이 내년, 즉 20년도에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들은 20년도에 성과평가,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여 두 개 영역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해서 인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3년 인증 기간입니다. 일반 3년 인증 기관들은 현장평가 참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장평가 미참여를 선택한 경우 성과평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성과평가 점수 총 100점에 40% 미만 시 인증유예가 부여됩니다. 현장평가 참여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20년 현장평가 점수와 20년 성과평가 점수를 성과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현장평가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은 평가 신청 단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20년도에 만료되지 않는데도 현장평가에 다시 참여하는 기관들은 1단계 기간건전성 평가와 2단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등급과 유효기간이 결과 확정일 기준으로 재부여됩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재평가를 받는 기간은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이제 유예 등급이 나오더라도 이제 새로 받은 결과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3년 인증 우수훈련 기간입니다. 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3년 인증 우수훈련 기간도 현장평가 참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마 현장평가에 재참여하려는 기관들은 20년도에 다시 우수훈련 기간으로 선정되어 유효기간을 추가 2년을 더 부여받으시려는 기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이 현장평가에 재참여할 경우 20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존 우수훈련 기관의 지위와 우대 혜택은 종료가 되고요. 우수훈련 기관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만 다시 우수훈련 기관 지위를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현장평가에 재참여하셔가지고 우수훈련 기관 공모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더라도 공모에서 최종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3년 인증 등급을 부여받게 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이제 미참여 선택한 기관들은 우수훈련기관 선정 연도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이에 따라 등급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현장평가 참여
선택에 대한 것은 평가 신청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이후에서 변경이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인증 우수 훈련 기간은 이제 1년 단위로 기강 운전사 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우수 훈련 기간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